자, 지금 장정구 챔피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쉽지 않은 도전을 또 택하고 링에 올라온 김미재 선수입니다. 이어서 손근호 장현 신도체육관 소속 24세 신장 171cm 체중 56.84kg 지금 프로의 데뷔한 장대영. 제가 프로 테스트 때 한번 봤지만 야생마 같아요. 물론 이제 테스트 때와 이제 정식 시합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기질 자체가 어떤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. 오늘 그런 그 본인이 보여줬던 모습이 정식 경기에서도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김민재 선수의 원투에 이은 3타가 좋았습니다. 선수가 가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. 아, 이 경기도 1라운드부터 서로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. 자, 지금 장대엽 선수는 안면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. 장대엽 선수는 지금 너무 공격만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하지만 코너에 지금 상대를 몰아붙인 장대엽 선수입니다. 자, 지금 장대엽 선수의 코너에는 전 IBF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권순천 관장께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대어바 수기구처라는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이에요. 장대엽 선수의 그 기질. 대어바 수기구처라는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한방 허용했는데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김민재 선수는 서둘 필요 없어요.
다운이 나왔지만 장대엽 선수가 서둘지 않고 있죠. 오 라이트 좋았어요. 좋아지고 흔들리는 김민재입니다. 지금 정확한 펀치를 노리고 있는 장대엽 선수고요. 아 김민재 선수는 지금 그로기 상황인데 어쨌든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. 진인이다 보니까서 타이밍 못 맞추니까 소리가 한방이 나는 게. 자 지금 2라운드 초반. 자 2라운드를 잘 넘긴 김민재 선수는 이제 반격을 해야죠. 클린히트보다는 헛방이 정말 두 선수가 많이 나오는 시합이 되고 있어요. 전혀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. 저럴 때는 어떻게 이런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좋을까요? 감각이 있으면 빨리 옵니다. 이 타이밍이 안 맞다 이러면 왜 안 맞는지 선수가 알거든요. 그러면 그게 맞춰서 시합 보내거든요. 아 그렇죠. 그만한 경험이 쌓이기까지는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시합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연습하면서 빨리 터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습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죠. 그렇군요. 이런 이제 연습 또 시합 이런 그 훈련이 쌓이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나아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타고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. 당연하죠. 이 컨트롤을 많이 안 했던 사람도 감각 있는 사람은 빨리 늘거든요. 감각이라는 것이 무시 못해요. 그런 부분이 이제 운동 신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조금은 답답한 그런 시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장대엽 선수의 커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그 펀치가 얹히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어. 아, 장대엽 선수 지쳤네요. 펀치가 느립니다. 자, 맞았어요. 아, 경기 끝났습니다. 어, 펀치의 그 파괴력만큼은 자, 맞았어요. 아, 경기 끝났어요. 확실히 있는 장대엽 선수예요. 아, 그대로 경기 끝났습니다. 아유, 크게 맞았어요. 아, 크게 맞았어요. 아, 자, 무리하게 일어설 필요 없어요.